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한국의 얼이 담겨있는 전통무술 태권도의 익스트림을 보여주는 K타이거즈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K타이거즈는 1990년도에 창단이 됐고요. 또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중들과 소통하는 그런 멋진 공연을 스포츠이자 문화로 또 발전할 수 있게 K타이거 제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멤버잖아요. 네 맞습니다. 퍼포먼스 하나 보여주세요. 진짜 엄청납니다. 태권이라는 게임이 되게 유명한 게임인데 태권도를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캐릭터의 기술들이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화랑이나 백두산의 기술들을 해봤을 때 네. 어땠어요? 충분히 가능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따라 하실 수 있겠어요? 아 제가 슬쩍 봤는데 몸짓이 조금 흡사하진 않더라도 막 이거 못 계속 맞아요. 화랑 같은 기술은 약간 좀 기술 아 기술이 그래요. 2라운드 킥이라고 해서요. 원투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에어팡 겨루기 발차기에도 많이 응용되기도 해요. 아 진짜요? 해보실래요? 그거는 이 친구가 할 거예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 번 더 이거까지는 괜찮다. 인정. 인정. 오케이 인정. 뽀뽀뽀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이거 접었다 차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어때요? 아 이것도 충분히 하죠. 제가 찰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오. 야! 아이! 왜? 아이 근데. 잘하신다. 아니 좋아요. 이제 좀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불가자라는 기술인데.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저 말고 여기. 아 그래요. 아 풍선은 이쪽으로. 좀만 낮게 타면 될 것 같은데. 사람 씨랑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뉴저지 스타일로 해야 돼. 자 이제 헌팅. 아 이거 헌팅. 1위 레이를 헌팅 잘해요? 예? 헌팅 잘해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이거 좀 어렵다. 이거 이렇게 또 오른발로 때리는 거.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헌팅 할 때 이거 쓰면 여덟 골 있어요. 형 뭐예요? 자 에어레이드. 이건 좀 저 한번 해볼까요? 보여주시죠. 하이! 제대로 보여주세요. 공중에서 다섯 번도 쳤는데. 뭐죠? 천집? 비슷해. 좋아요. 잘한다. 아, 이거 앞돌디다. 이거 진짜 고난이.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는 일반 태권도 하시는 분들도 좀 힘든 기술.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분들의 스타일이 물어보면 무조건 할 수 있다는. 타겟을 차보겠습니다. 타겟이 좀 더 잘해요? 네. 부서 왼발 오른발 왼발에서 오른발인데 이게 사실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상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상대 역할 해드릴게요. 아 전 버티겠습니다. 자 이제 해보시죠.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범이요? 잡기. 잡기? 과연 기술 잡고 원 투 한번 이렇게 치면 돼요? 네 잡고 원 오! 직접 한번 해주세요. 벌꾸? 와 이건 멋있다. 야 뒤로 한번 돌렸다가 찍네. 오케이 고! 됐다 오!
세계에서 아직 파란 기술 중에 아무도 성공 못한 기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요? 저기요. 이 기술은 사람이 할 수 없다. 아, 노티브가 되는 많은 분께서 아, 이 기술은 안 된다. 네,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술이다. 내가 최초! 아! 와 진짜! 아, 야 손이 아플 정도야! 와 찢었어! 발 잘린 줄 알았어! 티타이거즈 멤버들과 재밌는 컨텐츠를 했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태권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티타이거즈의 복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리라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티타이거즈와 함께 파란 기술 배우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로바!